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 가촌 예술제 아트 페스티벌 사회를 맡게 된 제5대 예술대학 학생의 아토의 총괄 팀장 태권도학과 13학번 한민희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쳐주세요. 한민희입니다. 여기 플리마켓하고 광장터 시작했는데 많이 참여하셨나요? 많이 참여하셨나요? 네, 참여하신 걸로 알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2부 무대 예술제를 시작할 건데요. 무대 예술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권도학과 그 다음에 음악학과의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피아노과가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저희 뭐 얼굴 진짜 잘한 연기예술학과 또 있고요. 그리고 패션 디자인과 또 러웨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태권도 공연 끝나고 가시지 마시고 모든 공연이 끝났을 때 집에 가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순서로 태권도학과 시범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태권도학과 시범이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시나요? 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앞이 말이 긴데 그래도 이거는 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서 저희 이번 여름방학에 태권도학과에 진짜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네, 바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저희 태권도학과 하루가 우리나라 그리고 가천대를 대표해서 시합에 출전해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입니다. 네, 마이크를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안게임에서 네, 태권도 풍세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가촌대학교 태권도학과 1, 2학과 한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안게임 풍세 국가대표 태권도학과 1,8학번 박재현입니다. 이게 그거 옷이에요? 국가대표 선발되면 주는 그거 옷?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네, 돈 주고 구해야죠. 진짜요? 매달 아시안게임 매달 네, 여러분 좀 앞에 가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한번 궁금하신 분 계세요? 궁금하신 분 한번 앞에 가서 이거 진짜 거기서 받은 매달이에요. 매달 우와 왜 이렇게 커 말해? 아, 참 민망하다. 민망하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빨리 들어와. 네.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아시안 게임 다녀온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가대표로서. 네. 제가 나 벌써 진짜 1년 정도 휴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에 애정이 많고 또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취업하기 전에 동료 응원해 주셨던 이민우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시안게임에 겨루기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풍세에
저희가 채팅해서 제가 이름으로 출전하게 되게 되게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아시안게임 무서워 가리겠다 싹했습니다 Thank you.
문학가서 하나 보면 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 안녕하십니까. 체육학과 17학번 최정훈입니다. 해보고 싶은 별책이 있으세요? 아, 네. 오. 타이콘도가 모르게 한번 볼래. 전기공학과 18학번이 기다립니다. 오늘 타보고 싶은 발차기 혹시 있으신지? 앞차기 한번 타보세요. 이게 자세요. 아, 초등학교 때 2단이세요? 퉁디요? 하여튼 끝! 어리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축구하다가 공연한다고 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입니다. 혹시 오늘 뭐 차보신 발차기? 사람 밟고 하는 거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 훈련 때 태권도 인들이어가지고 태권도 따라 하시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 잘 뽑아서 멋있다고 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이랬으면 형. 네, 이거 끝이네. 이거를 밟고서 돌아가지고 갑자기 깨시면 돼요. 뒷바퀴 한 마리를 넣어놨대. 한번 해보세요. 네, 몸 처리 되니까. 안녕하세요. 예, 하이. 긴스킨 펑크 한 번.